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근데 봐봐. 응? 근데 벌룬코가 남포각에 빽 주먹을 날렸어요. 괜찮아. 윌리가 말했어요. 벌룬코는 훌쩍이며 엄마한테 갔어요. 그 제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남으릎 쪽에 있는 미미라는 마을에서 책방을 하고 있는 책방들이 임기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여기 옮기는 이사를 왔는데 내 인생에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뭐 이렇게 큰 서점이나 그런 게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여기는 가정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릴 때 여기도 태어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집이 비어 있었는데 저도 시내에서 책방을 하다가 다시 여기를 다시 들어와서 책방을 열게 된 겁니다. 알다시피 그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지금 같은 체계에 어떤 방만한 체계에 대한 자원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그 당시에 뭐 앞다투어 이글루 했던 게 뭐냐면 학교 가면 뭐 지금 옛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그 잡지 있잖아요. 어깨동무나 뭐 쇠소년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한테 뭐 있고 그 후로는 만화였죠. 동네에 유미의 옛날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어떤 만화방이 있었어요. 저는 뭐 책 관련은 없이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봄 되면 지네 잡으러 다녀야 되고 고사리 꺾어가지고 그거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억이 엄청나죠. 여기는 뭐 어릴 때 모든 추억이 다 들어있는 데니까 안채는 그 전에 초가집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허물고 지금의 집이었고 근데 옆에는 소를 키웠던 외양간인데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방 한 칸 이제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귤을 저장했던 감귤 창고 귤 창고였죠. 아버님 워낙 이제 양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만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나 가출 온다고 해가지고 요 바깥으로 들어.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만 저기 가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야 이런 해방이 어딨나. 근데 동네 친구들이 저기가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때는 맨날 놀러 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하투치길래 하투치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과자 사 먹기 손목 때리기 지금도 여기 그 내가 책방을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든지 그 여학생들이 오면 저기만 가면 막 환호성을 질러요. 와 이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네. 이 방이 그냥 그대로 있네. 동네 하나의 옛날에 그 기억 소환소 아니면 기억 제작소 뭐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그 짐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치우는 데만 한 보름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 어릴 때 자랐던 했던 어머님이 했던 포대기도 나오고 모든 가구 그리고 뭐 다 나오니까 하나 치우다가 앞에 앉아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어떤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하면서 야, 참 이런 야,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와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동네에서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냥 목수라고 하면 다 통해. 우리 아버님은 동네 일인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다 자원봉사였죠. 뭐 가가지고 어디 뭐 무너졌다면 가도 고쳐주고 뭐 하고 동네 상나면 가서 염도해주고 또 이제 관도 짜주고 그게 목수야. 그리고 이 저거 바깥에 보면 저 돌집이 있는데 저 돌도 혼자 저가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그냥 동네에 돌 딱 무너지면 가서 돌 다 이제 쌓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이 나이 들어도 다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아버님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아버님을 싫어했는데 아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이렇게 써먹는 거로구나. 그리고 다른 데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자랐던 아버님이 살았던 집을 내가 아들이 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에서는 이거 만들면서 한 1년 동안 공사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실내 조회도 운동회도 달밤이 한다. 달팽이 학교 운동회. 하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여기는 동박새도 있고요. 다양한 식물과 귤나무도 많이 있고 책 좋은 책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은 그러니까 집이라는 편안함이죠. 여기 와서 다 책방하고 여기도 가끔 잘 때도 많은데 그냥 어느 공간, 어느 때보다도 더 편안함을 느끼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자랐으니까. 잠잘 때도 여기 오면 아니 꿀잠, 꿀잠을 잘 수 있어. 근데 그게 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3대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님, 할머님 다 저 막둥이 저 말라도 막둥이 여기서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 제가 꿈꿔왔던 그림책 마을이든지 책 마을 이 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으로 창출됩니다. 3월 22일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도 예산부터 태안까지 390km를 달렸다. 나는 8년차 야생동물 재해관리사이다.
야생동물 조난 사고를 수습하고 구조해서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의 일이다. 방생해야 될 수공이가 그래도 그냥 비행 괜찮으면 바로 나가도 돼서 9시에 출근하면 직원들과 함께 일일 사육 기록표를 보면서 오늘은 어떤 동물이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고 먹이는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 계획을 세운다. 요즘 센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돈다. 번식의 계절 봄이 되면 솜털이 보송보송한 수리부엉이 새끼부터 삭, 너구리, 황조롱이와 같은 새끼들로 계류장이 가득 차게 될 테니까. 말 그대로 이곳은 야생동물 야전병원이 된다. 현재 센터에는 황새, 수달, 집박쥐 등 70개체의 야생동물이 치료를 받고 있다. 야생동물이 겪는 사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자동차나 유리창에 부딪히기도 하고 농약을 먹고 쓰러지거나 인공구조물에 갇히기도 한다. 아, 여전히 총에 맞거나 덫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밀렵꾼이 쏜 총에 맞았던 흰꼬리수리.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냈더니 다시 총알이 박혀 센터로 구조되었다. 다양한 동물이 머무는 만큼 준비해야 할 먹이도 다양하다. 심지어 영양제도 뿌려준다. 가끔 얘네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이 잘하는데 도움은 주되 그걸 너무 신뢰하게끔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뻐하지 말고 귀여워하지 말고 걱정되고 안쓰럽지만 우리는 정을 안 붙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쓰다듬고 싶고 안고 싶어도 꾹 참는다. 고라니 구조 신고가 접수되어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골반 쪽도 부러진 것 같고요. 그렇지. 한번 데리고 가서 살펴볼게요. 수고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입니다. 예, 동물동물의 한 마리가. 네. 네, 저희가 충남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서요. 구조 중에도 또 다른 구조 전화가 늘 걸려온다. 구조된 동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많다. 사람이 무섭기도 할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겠지. 누군가 나에게 초능력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싶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널 도와주려는 거야. 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 오늘 동물이 또 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에서 뛰어놀던 야생동물인데 오늘 구조한 고라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보시면 척추가 아예 골절이 돼서 결국에는 예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럼 고라니는
전락사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어제의 너와 나의 야생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끊이지 않는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화가 나고 안타깝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도 결국 우리 몫이라고. 구조 전화가 언제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로운 점심을 먹기가 어렵다. 최근엔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어릴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마당에 있는 계집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소위 동물 덕후였다. 동물 이름을 달달 외우고 동물 다큐만 보던 나의 꿈은 야생동물 곁에서 살아가는 거였다. 그 꿈을 이룬 것만 같다. 30분 조금 안 남았거든요. 저희가 충남 예산에서 가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현장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은 곧 사람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구조 차량 끌고 갔을 때 아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대. 그래서 소방관 네, 순직하셨던 그런 일도 있는데 고생한다고 얘기해주시고 그때 뭐랄까 두려움을 좀 많이 느꼈지. 실제로 이렇게 도로변에 뭐 동물이 쓰러져 있어서 구조를 하고 있으면 그 옆으로 자동차들이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 되게 무섭지. 두렵지만 야생동물이 내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도 용기를 내야 한다. 드디어 오늘 작년에 구조한 수리부엉이 두 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역시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순간이다. 동물과 내가 겪었던 고생의 시간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야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전혀 서운하지 않다. 오히려 잘 살겠구나 안심이 된다. 오늘 하루 아산, 당진, 태안, 부여, 서산까지 총 6시간 390km를 달리며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운전하면서도 도로변에 쓰러진 야생동물이 없는지 나도 모르게 살피게 된다. 이런 게 직업병인 건가? 나는 내 일을 좋아한다. 오늘도 야생동물의 곁을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재활관리사 김봉균 일기 끝.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곡은요, 1900
30~40년대에 해방 전후에 최고의 가수입니다. 고복수의 짝사랑입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왕호 전축국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댕댕이 이대원입니다. 네. 저는 고복수님의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 고복수 선생님을 잘 몰라요. 하지만 서른도 선생님의 그 짝사랑의 노래를 들었는데 와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까지 트로트를 할 수 있다면 난 정말 그때서야 트로트 가수가 됐다고. 트로트의 끝이구나. 내가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다면 약간 이런 마음을 트로트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목표? 제 목표인 약간 선곡이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대원 씨는 격투기의 챔피언이고 옆에 앉았던 나태주 씨는 태권도 세계 챔피언으로 됩니다. 둘 다 노래를 잘하는데 젊은 세대인 이대원 씨가 1930~40년대 저도 다 태어나기 훨씬 전인데 이분의 노래를 신청한 것이 놀라우는데 바로 자기가 존경하는 서른도 선생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신청을 했다. 잘 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시 출신이고 한국 최초의 저음 가수입니다. 한국의 가수들 중에서 그 저음 가수가 배호라든지 박일남 씨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최초의 저음 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챔피언 이대원 씨의 신청곡 짝사랑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고복수 씨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70~80년 전의 노래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일제 침략하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아,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근데 여기에서 의학세라는 새가 도대체 있나 없나. 의학사가 있다는 분은 봄이 되면 음력 땅에 날라와서 가을이 되면 날아갔다. 근데 그 소리가 참 슬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야 의학이라는 것은 억새의 사투리다. 억새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면 삭삭삭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사를 한 분은 이것을 아마 그 슬프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 세월이 가는구나 해서. 어찌든 간에 고복수 씨의 이 짝사랑은 곡 자체도 좋지만은 이분이 저음으로서 그리고 가요의 선이 이겐 쪼라고 그러죠.
멋을 부리는 쪼도 없이 자기 소리를 그대로 내는 그런 가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유달리 좋아해서 합창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1933년 해방이 훨씬 되기 전이죠.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주최한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이때 고복서 선생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34년에 자신의 최고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노래 타향살이 몇해든 고 손꼽아 헤어보리 하는 타향살이 이 노래로 대히트 엄청난 히트를 했고 잇따라서 사막의 한이라는 노래 이 두 곡이 수록된 음반은요 발매하자마자 한 달 안에 무려 5만 장이나 팔렸답니다. 당시에 5만 장 팔렸다면 지금의 50만 장보다도 훨씬 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곡이고 그런 가수였습니다. 51년 전입니다. 10주년 기념일 때 고복수 선생의 직접 라이브 육성 노래를 저희들이 잡아봤는데 찾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그거 어찌 찾았어요? 아, 그 지난번 배호 가수 네, 배호 씨 순서가 네. 고복수 선생. 아, 그 당시에 부산 MBC 난 날릴 때 아닙니까? 앞에 소개 멘트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네, 네. 다음에는 울산시 서리 세층 병영마을 출신 가요계 노장 60을 바라보시는 가요계 노장 고복수 씨의 출연이 되겠습니다. 처음 들으실 곡목이 그 옛날의 노래 사막의 한입니다. 병영마을 인생도 흘러 수십 년 노래도 흘러 수십 년 우리 어배들은 옛날에 함께 살아온 고복수 씨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울산 출신인 고복수 씨, 그의 대표군 타향살이와 지금 여러분에게 선사는 사막의 한입니다. 타향살이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시겨 앞서도 잠시 또 언급했습니다만 이 당시의 시대상은 일제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름 이런 걸 상징적으로 BTS 표현했던 노래가 이런 노래들인데 일제시대에 음악을 취입하면 그 차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차를 타기 싫어서 본인이 그 큰 키로 두벅두벅 걸어서 레코드실에 가서 음반을 녹음했고요. 심지어 또 일본 그 뭐 순사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간섭도 받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만주 쪽으로 가가지고 음악 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곡은 휘파람이 있고요. 세월은 정이었고 청춘은 말이 없어 더 그리운 옛날 불망곡 고향은 눈물이냐 등 이루 말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그 고복수 씨는요, 그 한국 최초의 대중 가수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황금심 씨였습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 뭐 이런 할머니들이 많이 불렀던 기억이 좀 생생한데요. 10살 연하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원체 노래를 잘 부르고 이쁘고 하니까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저음 가수, 한국 최초의 대중 가수 부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복수 선생은요. 그리고 1957년에 서울 명동에서 은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9년 우리나라 최초가 참 많네요. 최초의 가요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이 학원에서 이미자, 안정혜, 오기택, 하춘화 등 유명한 가수들이 이 학원을 통해서 배출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의 그 별명이 가요계 신사, 또 키가 훤칠하고 멋쟁이 않습니까? 한국의 게리 쿠퍼, 예? 서부의 스타 아닙니까? 많이 닮았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글쎄요, 한국 최초가 역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최초의 저음 가수로 제가 최초니까요. 임자 없는 들고 가 바람도 살랑살랑 매멀봅니다. 사장님, 오, 뭐 하고 계셨어요? 불법지. 늦어. 아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지. 이 가정의 달은 이 부모님, 스승님을 챙겨야 되는데 저의 스승님은 우리 서 이장님 아닙니까? 아. 저를 농업으로 이끌어주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거 뭐야 이거? 꽃입니다, 꽃. 아, 천천히. 아, 천천하뇨. 가정의 달이니까 쉬면 안 되니까. 어? 가정의 달이잖아요. 참 가지가지 않나요? 아 가지가지 않나요? 야 이봐라. 푸르푸르하네. 야 많다. 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오늘 심을 모종들입니까? 어 심을 모종들이에요. 야 이게 바로 과체류. 과체류. 어 딸기, 고추, 예. 토마토, 오이, 오이, 가지, 가지, 참외, 예. 막 수박. 아 이 모든 게 과체류요. 아니 잠깐만요. 수박이랑 참외는 과일 아닌가요? 아이 참. 예? 채소예요. 아 채소다. 과채류라 그러잖아요. 아 과일이 아니고 채소구나.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심을 과채류는 수박이랑 참외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오늘 심는 거는 바로 고추하고 가지. 고추랑 가지? 네 하고 이 두 가지. 아니 근데 이 고추가 이 풋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잖아요. 과리도 있고 네, 기호에 따라 다를 텐데 구별할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하죠. 바이오 센서가 있다요. 아, 바이오 센서? 바이오 센서. 아니, 제 바이오 센서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류요, 오류. 오류? 응.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아, 다르지. 내 바이오 센서 한번 보여줄까? 예, 예. 자, 보자. 이거 한번 뽑아봐요. 이거 앞에 누가? 자, 뭐가 매운 걸까요? 같은 거 같은데? 풋고추하고 청양고추. 가장 일반적으로 예. 구분하는 방법. 예. 청양고추가 예. 이파리가 약간 노리땡땡하다. 어? 그럼 바로 알겠다. 아, 알겠죠. 아, 요게 노리땡땡한데 요게 청양고추 아닌가요? 그렇지. 아. 이제 바이오 센서 장착했네. 아, 청양했다. 그럼 요게 매운 거, 요게 안 매운 거. 풋고추. 풋고추. 아. 청양고추. 청양고추. 가지. 가지. 불불하니 좋지? 그거야. 이 고추 심기에 좋은 땅이 있나요? 고추는 말이죠. 네. 물 빠짐이 잘 돼야 돼요. 아, 물이 차 있으면 네. 힘들어. 아. 병이 자주 걸려. 저희 이 땅은 물이 잘 빠지는 땅인가요? 이 땅? 예. 네. 물이 잘 안 빠져요. 아, 근데 역시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아.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라도 심어야지. 아. 그래서 물 빠짐 좋으라고 네. 흙을 자주 돋궈주고 네. 이런 배들을 해가지고 네. 흙을 또 독가가 네. 물 잘 빠지게 흙을 위로 좀 높이고 있어요. 이거 봐라. 여 물 안 먹었지 별로. 아 맞네. 여도 그러네. 먹어. 어이 먹어 동네 아저씨. 아저씨 이거 참고해. 아... 딸기를 받았어. 먹어야 될까? 니 가져가라 그랬잖아. 니 왜 안 가져갔노?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동네 아저씨인지 알 수도 있는데 저희 저희 같이 농사지는 우리 큰형님, 우리 강영수 이장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뭐야? 네. 왜 같이 못 나오냐면 유일한 중년이 있어서. 아, 청년이라고? 네, 청년만 나오는 거라서. 예. 네. 뭐라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코코피트. 친구가 원래 딸기에 심는 건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꽃 좀 심으려고 좀 들고 왔어요. 깔아놓으면 좀 이쁘게 좀 가야지. 뭐 이게. 아, 이제 좀 입고 이래 좀 해줘야 되지. 뭐 이래 깔아놓으면. 가.
뭐야? 빨간 옷 입고 지금 뭐야? 어? 깨지 뭐야 이게? 걸음 되겠네? 아, 걸음 되겠네. 묻자, 묻자. 딸기 사는 겁니까? 이제 고추를 어떻게 심으면 되나요? 아, 이 고추는 모종으로 주로 심는데요. 예? 모종을 보면 이 뿌리가 흙이 돈, 아~ 이 흙 부분이 있습니다. 아, 맞네요. 이게 땅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볼게요. 예? 땅을 파고요. 이렇게 넣어서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끝인가요? 끝이에요. 아, 쉽다. 어. 고추는 간격을 40cm씩. 40cm. 네, 그렇게 맞춰가지고 예? 쭉쭉쭉쭉 심어가면 예. 고추가 아주 잘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추는 네. 참 해야 될 작업이 많아요. 뭐가 있죠? 이 고추가 가지가 위로 싹 올라가다 보면 네. 이 갈림길이 나옵니다. 네. 그 사이에 열매가 달리거든요. 아. 여기 방아다리라 그러는데 어. 요걸 꼭 따주셔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네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달려요. 아. 야, 이 모종 심는 게 생각보다 엄청 쉽네요. 아, 쉽죠? 네. 이 고추가 또 이래 쭉 가다 보면 갈림길이 또 있잖아요. 아, 네. 어, 유 회장님도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었나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다. 네. 제가 이 그전에 그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 너무 그 일이 안 맞아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 갈림길에 섰거든요. 아직 그때 뭘 할지 몰랐어. 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만두자. 아. 갈림길 선택 딱 선택했는 게 바로 농업이요. 직장인의 갈림길. 네. 이 농업의 갈림길이었어. 농업을 선택했어. 아, 이게 중요하잖아요. 갈림길을 선택했는데 후회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아, 그렇죠. 저는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 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야, 이. 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 네. 이야, 이 모종 심어가 뿌리가 잘 자라겠다. 이야, 그렇네요. 어. 그래, 이게 심기만 끝인가요? 이런 최적의 환경에. 에이. 주의할 게 있나요, 따로? 이 지지대를 해줘야 돼. 지지대. 바람이 많이 불고. 네. 나중에 고추가 많이 달리면 애들이 넘어간다고. 아. 지지대를 딱 해줘가 네. 옆에 안 넘어가도록. 오늘 지지대까지 하나요? 아, 바로 해야 돼. 아, 이런. 바로. 그럼 일단 빨리 심죠. 어, 빨리 심어. 유재님, 예. 지지대 세울 때는 너무 붙으면 안 되고 살짝 한 2cm 떨어졌어. 아, 2cm? 예. 아, 왜 그렇죠? 옆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 안 상하게. 아~ 요렇게. 네. 요렇게. 저 이거 끈을 왜 묶어주나요? 아, 이 끈을 묶어야 예. 이 지지대에 고추가 잘 지지돼가지고 아~ 고추가 흔들리지 않고 예. 아주 잘 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지대는 높이 한 어느 정도 높이를 하면 되나요? 모든 고추나 가지 이런 거는 막 1.2m짜리. 네. 토마토나 우리 전에 완두콩처럼 넝쿠싱 이런 거는 네. 1.8m에서 2m까지 아~ 긴 걸로 해주셔야 돼요. 작물이 자라는 거에 따라 다르군요. 그렇죠. 아~ 네. 아니 오늘 일을 좀 많이 했지만 조금 흙이 터지고 기운이 좀 빠지는데. 어, 그래요? 예. 네. 어머, 왜 우리 밭에 네. 막 좋은 거 있으니까 좋은 거? 건강한 거 안 보러 오죠. 뭐죠 그게? 이야, 사냄새 좋다. 우와. 이야, 진짜 잘 됐네요. 맞죠? 와. 일단 이 저희가 직접 키운 농산물들로 만든 고기입니다. 전부터 한번 먹어보자. 자, 전 한번 먹어보자.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와! 맛있어요? 향긋할! 아, 향긋할! 응? 전부 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거고, 금방 수확한 거를 바로! 잡자마자 바로 넣은 거잖아요. 잡자마자? 에이, 뭐야, 이게! 힘이 줄지가 안 되네. 바로 난리 나죠, 지금. 어. 씹으면 씹을수록. 네. 눈빛이 맑아진다. 맞아요. 응? 수확하자마자 바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다르다. 모든 것만 잡자마자. 잡자마자. 어? 이게 원래 네. 봄에 제일 처음 나온 부추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라 하나요? 아씨부추. 아씨부추? 어. 아, 왜요? 힘을 주체를 모여가 막 짜증나가지고. 아씨. 아, 그런구나. 아씨부추. 요즘 이 농촌에 네. 이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지금 농촌 인구 이 농민 3명 중에 한 명은 70대래요. 이 심각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극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 농촌 고령화 엄청 심각하죠. 네. 지금 노는 농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얼른 청년들이 들어가가 그 농지를 확보해가. 네. 얼른 농사를 지어야 돼. 아, 얼른 농사 지어라. 네. 그렇게 농사 지으러 들어가면 아주 사람 받겠네요, 농촌에서. 엄청. 아, 대환 웰컴 투. 웰컴 투.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이 뭔가 좋은 꿀팁을 전하자면. 이 농사라는 게 사이클이 네. 굉장히 길거든요. 아, 길죠. 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버텨라. 아, 버텨라. 아. 사이클이 길어서 길다.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야 된다. 장기 투자다. 장기 투자다. 마음을 내려놓고 버텨라. 이 버티는 것도 건강해야 버티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음식 먹고 우리도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버티시다. 건강하게 버텨라. 드시죠. 건강하게. 이야.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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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느리게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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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끝까지 안 올라갔어? 와, 끝까지 안 올라갔노? 어머니 그렇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야. 위에 가니까 좋던가요? 예? 위에 가니까 좋던가요? 아이고 그래도 마음은 뻔해갖고는 그래 안 했어. 아이고 얼마나 마음은 뻔해갖고 젊어갖고 마음이.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로 와봐. 이거 진짜 색깔이 되게 선명하다. 여기 좀 앉아봐. 선생님 사진이 잘 나와요? 예? 사진이 잘 나와요? 어떤 거 말입니까? 사진 철쭉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예. 아 몇 시쯤 오셨어요? 예? 몇 시쯤 오셨어요? 아 오늘 늦잠을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해갖고요. 여기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6시에 도착했습니다. 아, 6시도 늦게 온 겁니까? 예, 보통 오면은 한 3시? 3시 그쯤 와야 은하수도 좀 찍고 일출도 찍고요. 새벽에요? 예, 그렇죠. 아, 엄청 일찍 와야 됩니다. 저는 7시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아, 7시에 늦습니다. 주차도 밑에 해야 되고. 오늘 평일인데도 주차를 밑에 하거든요. 보통 이제 쉬는 날에 보통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그럼 뭐 5시에 도착해도 여기에 이쪽 주차장이 못할걸요. 저 밑에 주차장이 되고 올라와야 돼요. 예, 좋은 사진 많이 찍으세요. 예, 수고하세요.
밥을 먹자. 여기도 많지? 그래도 이 블럭질을 하시려고 했는데 키를 낮춰봤어요. 이 카메라가 부담스러워. 아, 맛있다. 죽으라고. 절정인가 봐요, 지금. 아, 그러네요. 여보, 자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뒤로 좀 가. 낭떠러진데. 말하세요. 봄 많이 났나? 자기 걸 넣어놨어. 그럼 됐어. 아, 너무 멋있다. 한 명이 묵고 살아야 되니까 봄 많이 넣으면 돼. 아, 오래 있구나. 아, 오래 있고 싶네. 아, 저 저 뒤에 와. 이 진달래만 있으면 그런데 저게 살린다. 저게 살린다. 진달래가 아니고 철쭉입니다. 아, 철쭉. 철쭉 진달래 건데. 올해 철쭉이란 단어를 여기 와서 남발하지 밑에서 남발. 아, 이렇게 하늘로. 그러면 얼굴이 멍뚱아리 밥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 확실히 화질이 좋네. 나는 여러 대 넘는데. 됐어요. 한 명을 두 분이서 찍으시네. 모델이잖아. 네? 모델이라서. 아,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 한번 찍어주세요, 모델. 자, 잘 찍어주셨어요, MBC. 모델이 좋으시네. 네. 그래서 우리 배경보다 모델이 더 좋아.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족분들끼리 오셨는데. 네. MBC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아, 멀리서 오셨네. 자, 저희 해봐. 네. 여기 와 보니까 어때? 산이 어때? 무슨 색이야 산이? 핑크. 어, 핑크. 핑크 산 처음이잖아. 내가 싫어하는. 고맙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도 민준인데. 왜 그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우리가요? 예. 네. 아, 기분 좋았어요. 왜요? 엄마야, 엄마야, 찍으면 안 되는데.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 안 되는데 현아가 예쁘게 찍어. 우와! 우리 셋이 어머니자. 지금 9시 누우시나 뭔데? 9시 누우시야. 너는 넌 저리가 저리가. 언니야. 너무 좋아. 우리 셋이. 9시 누우시나 뭔데? 누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예, 네, 좋아요. 꽃놀이 얼마 만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3년 만에요. 엠비시네, 어, 진짜로. 엠비시네. 어, 그래. 엄마야, 진짜로. 그래. 아, 그래요. 오메라. 내 데뷔 나온다 하잖아. 아, 데뷔 나온다. 엠비시 맞네. 깜짝 우리 고향. 진정. 아, 진정이세요? 네. 오. 다 둘러보셨어요? 예. 예,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래간만에 오시는가 봐. 예. 자꾸 엄마 찍어 있어. 어디서 오셨는데요? 근데 대구야. 우리 대구에서 왔습니다. 다대시야. 예. 새벽에요. 새벽에요. 4시 반에 왔어요. 아, 일찍 오셨네. 네. 영감은 뭐 하러? 영감은 집에서 밥이요. 어떤 관계세요? 네, 우리 친구요. 골프 언니. 골프 모임입니다. 골프 모임. 파크 골프. 영감은 이렇게 집에 있지. 근데 황산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As the ship lies rigged and ready in the harbor, tomorrow for old England she sails, far away from your land of endless sunshine.